안녕하세요, 수련장입니다. 예, 오늘 이 시간은요, 갑진년 음력 1월에 여러분들이 꼭 하나 해야 할 일이 있어서 그걸 조금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예, 먼저 집안 정리를 조금 하셔야 됩니다. 집안에 이가 나간 그릇이 있으면 가감하게 버리십시오. 좀 비싸게 준 그릇이라고 표가 잘 나지 않는다고 갖고 계지 마십시오. 그러면 건강운이 나빠지고요, 차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 폐가전제품. 아끼지 마십시오. 제발 갖다가 내십시오. 그냥 하나 사면 됩니다. 그 폐가전제품을 가지고 계시면은 가족 간에 불화가 일어납니다. 알게 모르게. 가족끼리 앉아서 식사를 하시더라도 거기서 다툼이 나게 되고, 말썽이 나게 되고, 그리고 웃음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가족이 화목하지 않은데 밖에 나가본들 뭐 재미가 있습니까? 없죠. 돈도 안 들어옵니다. 먼저 가정부터 온화하고 평온해야지 밖에 나가서 하시는 일도 잘 되고, 잘 돼야지 돈도 재물도 복도 들어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사람 모양의 목각인형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나무로 되어 있는 그런 어떤 사람 형태의 그런 인형들 제발 갖다가 내 버리십시오.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런 거 아기자기하게 갖다가 쫙 나열해 놓고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그것도 싹 걷어서 밖으로 내모십시오. 그게 아무래도 사람 모양이다 보니까는 밖에 여러분들이 많이 다니시잖아요. 거기서 좋은 기운이 있는지 나쁜 기운이 있는지 모르시잖아요. 그걸 다내 몸에 묻혀서 들어오시면은 거기 잡기 아니면 안 좋은 그런 기운들이 거기 다 앉아서 여러분들 기운을 조금 낮추게 하는 수가 있으니까는 그것도 다 밖으로 조금 내모세요. 그리고 안 입는 옷들 내년에 입어야지, 내후년에 입어야지, 이거는 백화점에 가서 비싸게 주고 샀으니까 내가 가져야지 라는 마음 버리시고, 1년에 한번 정도는 장롱을 여셔가지고 안 입는 옷들 한 번씩은 싹다 갖다가 밖으로 내모셔야지 새로운 기운들이 다시 들어옵니다. 그거 꼭 잊지 마시고 하시고요. 그리고 끊어진 귀금속들 예, 싹 모아서 금방에 가셔가지고 아주 예쁜 디자인으로 아니면 돈으로 바꿔서 가지고 오십시오. 끊어진 귀금속이라든지 그리고 찢어진 돈, 그런 것들도 재물운을 밖으로 내모는 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차곡차곡 쌓아놓지 마시고 그것들 한번 정리를 하셔가지고 은행에 가시든 금방에 가시든 가셔서 싹 정리하셔가지고 새로운 거, 좋은 복들 들어오게끔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섯 번째는 침실에 쿠션 베개 안고 베고 다리 사이 끼고 난리도 아닙니다. 요즘 그런 것도 많잖아요. 한 분이 주무시는 침대에 쿠션 베개가 난장판입니다. 긴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짧은 거, 그런 것들은 자기가 쓰는 거 한두 개만 빼고는 다 밖으로 그것도 다 버리세요. 왜냐면은 아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많은 곳은 다니는데 거기에 좋은 기운도 있고 나쁜 기운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심지어는 우리가 또뭐 상문집, 상가집에도 갔다 올 수가 있는데, 거기도 여러분들이 쉽게 표현을 하자면 거기서 나쁜 귀신들을 따라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본인들 옆에 슬며시 와서 저 베개가 있네, 쿠션이 있네, 거기 누우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일 알아듣기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올한 해는 싹 정리를 하셔가지고요, 매년 그런 식으로 해서 쭉 밖으로 내모으세요. 이렇게 해서 나가는 물건들이 있으면 또 집으로 들어오는 물건들이 있어야지 재물이든 복이든 다 들어오실 거잖아요. 그래서 집에 두시면은 대박나는 물건들을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중에서도 그림 있죠, 액자. 여러분들 인테리어 하시게 되면은 액자들을 엄마들 가서 밖에 나가서 막 마구잡이로 사옵니다. 이쁘면 이쁘다고 다 걸고 하시는데, 그 그림 액자 중에서도요, 꽃그림 그리신 것들을 많이 사오시거든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거. 엄마들 보니까는 안개꽃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안개꽃 안 됩니다. 이유 없습니다. 안 됩니다. 버리세요. 그리고 해바라기는 금전이나 복을 가져오신다는 거 여러분들 다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꽃그림도요, 그냥 화려한 그림 있죠. 이쁜 그림. 그런 것도 괜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림 액자를 하실 때는 꽃그림은 그런 식으로 갖다 걸어 두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물고기 그림 좋습니다. 이거는 좋은 소식을 물고 옵니다. 물고기가요. 네, 그렇게 해서 물고기 그림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그림이 달 그림 있죠. 달 그림은요, 집안을 편안하게 하고 온기가 돌게 하고 따뜻한 기운을 몰고 오기 때문에 가정이 화합이 잘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달 그림도 괜찮고요. 그리고 또 수족관 그림 있죠. 물이나 바다가 있는 그 그림들은요, 재물, 돈 많이 거둬올 수 있는, 우리가 꿈을 꾸더라도 왜물 그림이나 바다 꿈을 꾸면은 좋은 꿈이잖아요. 그림도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또 괜찮고요.
그리고 또 꽃병 그림 있죠. 꽃병 그림. 꽃병 그림도 재물을 많이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꽃병 같은 경우는 그림이 아니더라도 진짜 꽃병을 큰 것부터 시작해서 작은 거 그런 것도 갖다 놓으시는 게 돈이 많이 들어옵니다. 부잣집에 가면은요 하나씩은 다 있어요. 현관에 보시면 그런 것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꽃병 그림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시계 있죠. 시계. 시계도 부잣집에 가면은요 금박이 싹 박힌 그런 시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계들도 꼭 금박이 안 박혀져 있다면은 예쁜 거 있죠. 그게 있는 위치도 좀 중요합니다. 현관에 딱 들어와서 시계가 바로 보이는 거. 그 자리에 딱 걸어두시면은 재운을 그리고 금전운을 가시고 들어오는 격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인테리어 하실 때 한 번쯤은 신경을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왜 저희들 보면은 대부분들 잘 알고 계시는 게 금전 박힌 거, 금색 그려져 있는 그런 인테리어를 하시면은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곳곳마다 하실 수 있으면은 그런 것도 해주시는 게 재물운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요, 요거는 주의사항인데 우리가 입구에 딱 들어왔을 적에 쓰레기통이 보이면 안 됩니다. 예, 이 쓰레기통이 보이면은 갖고 있던 재물도 밖으로 버려야 되는 격이기 때문에 쓰레기통은 보이지 않는 곳에다가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관 앞에 들어가면 쓰레기통 있는 집 있거든요. 예, 그런 거 오늘 당장 버리세요. 아니면 딴 곳으로 치우시든지. 예, 그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은 버려야 될 것들 그리고 좋은 기운을 가져와야 될 것들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 댓글 달아주시면은 제가 또 거기에 대해서 답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